몸이 아주 납작해 편형동물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물속이나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살고 있으며 몸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은 있지만 항문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녀석입니다. 편형동물은 기생하지 않는 동물도 있는 와충강과 기생을 통해 살아가는 흡충강과 촌충강으로 나누어집니다. 몸을 자르면 각각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으로 유명한 플라나리아는 편형동물 중 하나로 와충강에 속한 동물입니다. 와충강에 속한 편형동물은 약 4,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은색이나 갈색처럼 단순한 색을 가진 종도 있고 화려한 색을 가진 종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메바나 짚신벌레 같은 원생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주로 먹는데 일부는 구리나 따개비 같은 동물도 먹는다고 합니다. 와충강에 속한 편형동물은 암컷 생식기와 수컷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자웅동체라고 하죠. 지렁이 역시 자웅동체인데 이들의 짝짓기는 서로 만나 각자의 정자를 교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편형동물의 짝짓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동적이고 격렬하고 전투적이죠. 이들은 단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뾰족한 두 개의 음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경을 상대방 피부에 찔러 넣어 자신의 정자를 보내면 짝짓기가 끝났는데 정자를 보낸 쪽은 수컷, 아빠가 되고 정자를 받은 쪽은 암컷, 엄마가 됩니다. 암컷이 된 편형동물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죠. 수컷이 된 편형동물은 암컷을 위해 먹이를 가져와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자를 다른 편형동물에게 보내기 위해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암컷은 육아를 혼자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음경을 상대의 피부에 찔러 넣길 원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암컷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격렬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단 한 번 찔리는 것으로 암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짝짓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전투는 1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경에서 정자가 방출될 때 피부를 녹이는 물질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암컷이 된 편형동물은 상처까지 남게 됩니다. 이런 식의 짝짓기 방식을 페니스 펜싱, 껍질 펜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이겨 수컷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두 개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형동물과 싸워 패배하면 암컷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의 자식과 페니스 펜싱을 해 자식의 아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